2.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주전 1446년, 횃불 언약 636년째.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주전 1446년 1월 15일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출애굽을 감행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3,550명이요 어린아이와 여자, 노약자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어 그야말로 민족의 대이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636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을 이루시면서 이스라엘을 권념하사 출애굽시키셨습니다. 1. 하나님의 권념과 출애굽.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념의 히브리어는 라와 야다 두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는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요, 야다는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의 뼈아픈 현실을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으며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는 바로 약 360년 전 요셉이 예언했던 권고의 역사였습니다. 권념과 비슷한 의미의 권고라는 말씀은 기억하다, 방문하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감독하는 일, 숫자의 계수, 악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일에도 파카드가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50장 24절에 권고하시고와 창세기 50장 25절에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는 둘 다 파코드, 이프코드로서 권고가 이중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되 반드시 방문하신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권념하심은 출애굽의 원동력이었습니다. 2. 선민을 향한 애굽 사람들의 죄악.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구체적인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1. 선민을 교활하게 괴롭힌 죄. 시편 105편 25절.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사도행전 7장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표준새 번역. 이 임금이 우리 결의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되 갓난아기들을 내다버리게 하여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교활은 한자로 교활할 교, 교활할 활로 간사한 꾀가 많다는 뜻이며 성경에서 주로 사단의 활동을 의미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시편 105편 25절에서는 원어상 속임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간사와 속임,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를 하나님께서는 징치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의 공동 번역을 보면 이집트인들은 이 백성에게 너무나도 방자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자는 삼가지 않고 제멋대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제멋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민족을 말살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2. 선민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교만한 죄. 출애굽기 18장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느헤미야 9장 10절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느헤미야 9장 10절의 표준 새 번역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여기는 것을 아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거나 자기가 너무 잘난 사람들은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교만의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 교만한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우시야 왕, 아마샤 왕, 히스기야 왕, 하마는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3. 애굽 땅에 내린 열 가지 재앙.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악을 향한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징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횃불 언약에서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징치는 한자로 징계할 징, 다스릴 치로서 징계하여 다스림이라는 뜻으로 여기에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벨탑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징치하신 결과입니다. 1. 열 가지 재앙의 내용.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신 일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요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술객들도 흉내내었으나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바로의 술객들이 모세를 흉내내지 못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 재앙,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 열 번째 재앙은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이 지속되는 그 이면에는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연달아서 애굽에 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바로와 그의 신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출애굽기 10장 1절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은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리 재앙, 우박 재앙, 그리고 마지막 흑암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만 구별하셔서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에 나오는 구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두트로서 구원, 구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것은 그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둘째, 열 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징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민수기 33장 4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모든 신의 히브리어는 애굽의 신들은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사람과 짐승의 형상을 한 우상뿐만 아니라 하늘, 땅, 태양, 강, 폭포 등과 같은 자연물과 뱀, 독수리, 거위, 악어, 풍뎅이, 개구리 등의 온갖 잡다한 생물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하심으로써 그것들이 무익하며 허무한 존재이고 우상 숭배자들은 그 말로가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은 출애굽을 위한 방편도 되었지만 그 근본 의미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하나님 외에 인간이 믿고 섬기는 모든 신들은 하나같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후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손 대대로 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 열 번째 재앙, 장자 재앙의 의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열 번째로 애굽에 내리실 장자 재앙을 미리 계시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장자를 치신 것은 장자가 곧 기력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력의 시작은 힘의 첫 번째 결실이라는 뜻으로서 사람에게는 장남을, 짐승에게는 초태생을 말합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은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징치하셨습니다. 사람부터 짐승까지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에게 있어 집안의 대를 이을 장자가 가장 귀한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장자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에서 택하셔서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출애굽 역사에 대하여 호세아 1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을 애굽에서 부르신 사건을 이 구절의 성취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지만 더 나아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애굽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장자인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구속사적 경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4. 항오를 지어 출애굽하는 선민들. 출애굽기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 민수기 3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항오를 지어 나왔습니다. 항오는 히브리어 하무시로 전투 대형으로라는 뜻이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들이 집단 탈출하듯이 떼지 아무렇게나 도망한 것이 아니라 대열을 지어 부대별로 군인처럼 행진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굴한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애굽에서 의기양양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당당함이요 담대함이었습니다. 항오를 이루며 당당하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였고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리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항오를 지어 출애굽할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노획물을 취하는 것처럼 기세당당하게 큰 재물을 요구했고 그것을 취하여 출애굽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금 패물을 요구할 때 애굽 사람들은 더 큰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재물을 내놓았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3절에서는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간 말할 수 없는 굴욕과 서러움, 모멸감 속에서 짓눌려 있던 노예들이 지금은 대열을 지어 군인처럼 당당하게 행진하고 있으니 애굽인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완전히 압도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신 횃불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5.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온 모세.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모세는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자기 해골을 가지고 나갈 것을 유언한 지 360년 만에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직접 취한 것은 단순히 요셉의 유언을 지키려는 것보다는 언약의 성취를 위한 사명의식과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이 노예 해방이 아니라 구속사적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을 성취하시는 중대한 역사임을 깨달았기에 요셉의 해골을 취하는 일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해골은 미라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서 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론으로 상자란 뜻입니다. 당시 애굽에서 미라를 넣는 상자는 보통 오랜 세월 변하지 않는 큰 단풍나무 또는 돌 무화과나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나무는 오동나무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습기와 부패를 막아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3000년 전에 미라의 관으로 매우 적합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고관이었으므로 당시의 장사 풍습을 따라 안쪽은 썩지 않는 단풍나무 관이었고 바깥쪽은 석관을 입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셉의 해골이 담긴 관은 바깥쪽의 석관을 제외했더라도 상당히 무거웠을 것이므로 아마도 여러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루며 메고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 백과사전에서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요셉의 관을 법궤 옆에 두고 가져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요셉의 관을 메고 출애굽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요셉의 유언대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원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는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횃불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6.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장자 재앙 후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당시의 주요 도로를 따라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해변길입니다. 이 길은 성경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 불리며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가사를 비롯한 블레셋 성읍들을 거쳐 가는 길로 약 10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단 코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암셋에서 발행한 이스라엘 백성의 방향을 돌려서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시면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여기 돌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사바브는 방향을 바꾸다, 빙 둘러 행진하다, 우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멀리 돌아가는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수르길입니다. 이 길은 고센 지방에서 숲곳을 지나 수르 광야 중심부를 통과하여 가나안 남부의 중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숲곳을 지나 에담의 두 번째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길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 인도하시면서 이 길로 가는 것도 막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21절.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세 번째 길은 세일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애굽의 온을 떠나 수에즈만의 북쪽을 지나 시나이반도 중앙부를 관통하여 아카바만 상부의 에시온 게벨에 도착하는 길입니다. 그곳은 왕의 대로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길을 따라 요단 동편으로 북상하다가 모압 평지를 경유하여 요단강을 건넘으로써 최종적으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라암셋에서 발행한 이스라엘 백성은 숲곳에 이르러 진을 치고 그 다음 광야 끝 에담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에담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쪽으로 내려오다가 이 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방향을 다시 바꾸셔서 홍해 근처 믹돌 앞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돌쳐서는 히브리어로 슈브로 돌아오다, 선회하다 라는 뜻인데 이것은 현재 진행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라는 명령입니다. 가던 방향을 바꾸어 홍해를 건너가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전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바로는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병거를 갖추고 추격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길들을 택하시지 않고 계속 진행 방향을 돌리고 혹은 돌쳐서 결국에는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 남단으로 향하는 가장 먼 길을 택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코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당시 주요 무역로였기 때문에 그 길은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호전적인 가나안 지역 수비대가 지키고 있는 가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로 간다면 애굽의 국경 수비대 그리고 가나안 지역 수비대와의 전쟁들이 불가피했습니다. 다른 길들 역시 전쟁의 위험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와 애굽 군대를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퍅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나일강 하수에 던져 무참히 살해하고 400년 동안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홍해로 유도하셨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근처 믹돌 앞에 진을 치자
그들이 광야에 갇힌 것으로 판단하고 그 마음이 변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뒤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의적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힌 것처럼 노출하셔서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로 유인하시려는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의 장막 침대까지 따라왔으며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바다 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비롯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어 바로의 군사들을 공포에 떨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정신을 빼놓으셨습니다. 병거의 바퀴가 빠지고 망가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고 마침내 새벽에 바다의 세력을 회복시켜 홍해를 합치심으로 한 사람도 홍해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모두 죽이셨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바로와 애굽 장관들, 군대들 모두가 홍해에 수장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와 애굽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은 사실은 성경에서 여러 번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의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출애굽기 15장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의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시편 136편 15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성취시키는 성민으로서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7. 홍해 가운데 열린 마른 땅, 바다 가운데 육지.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보낸 것을 후회한 바로는 병거들과 마병들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시어 뒤따라오는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세우셔서 애굽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은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애굽이 이스라엘을 가까이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밀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물이 좌우의 벽이 되고 바닷속의 육지는 바싹 말랐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바람에 의해 홍해가 갈라져 좌우의 벽이 생길 정도가 되려면 바람 속도가 적어도 시속 240마일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한 힘이 하나님의 콧김과 꾸짖음의 역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진 홍해의 밑바닥은 오랜 세월 물에 젖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콧김과 꾸짖음의 역사로 거센 동풍을 일으켜 홍해를 순식간에 마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바다의 마른 땅, 곧 바다 가운데 육지를 밟고 건넌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무리가 갈라진 바다 사이의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모습은 실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애굽의 종 노릇에서 해방되었듯이 성도들도 죄악된 세상 애굽에서 탈출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 마침내 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